하루 종일 삶에 있으면서 그런 연구가 안될 리가 없는데, 그런 연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삶의 락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이 있으니까 삶에 들었는데 우주가 그 사람한테 큰일을 안 시켰을 리가 없어요. 근데 삶에만 끝내 들어있다 가죠. 엄청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나 우주의 영감, 우주의 자비, 우주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표현되려는 걸그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게 있다 가겠다는. 그래서 소승이 욕먹는 겁니다. 오는데 막고 있으니까. 뭐냐면 딱 거기까지만 우주가 시켰을 리가 없어요. 너만 열반의 즐거움을 느껴라고 우주가 했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이 지구 인류를 걱정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걸안 하고 그걸 고민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딱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무지와 아집이 들어있거든요. 겉에서 보면 성자 같지만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할 철학이 없습니다. 대승 철학이 아니고는요, 뭐 대승 불교건, 기독교건, 유교건, 대승 철학이 아니고는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니 자비니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 지적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아니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니까요. 난 이미 이렇게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우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한 나는 내 몫을 누리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아는 분이 보면, 그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명령을 막고 있다는 게, 그게 죄가 돼요, 실제로. 죄가요, 꼭뭔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우주에 가면 다 평가받아요, 그거. 그때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말을 할수 있었는데 왜그 말을 안 했는가? 왜안 했을까요? 내가 귀찮아지니까 안 했죠. 그거 분명히 마이너스. 그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안 도와주고 가는 그런 일이라도 당하겠죠. 인과 그대로 돌아가면. 그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런 일 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처지로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찾아오겠구나 바로 알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입장 바꿔보면. 내가 지금 좋은 업을 짓고 있는지 나쁜 업을 짓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런 걸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적당히 깨어있고 적당히 그 이기적이면요, 그게 안 들어와요. 딱 명상에서 좋다만 들어오지. 우주가 다 평화롭구나. 자기 마음 평화로우니까 우주도 다 평화로운 줄 알고. 남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